천태종 문경 문장사에서 어제 석가모니 부처님 등 삼존불 점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충광 스님, 문장사 주지 일초 스님 등이 참석해 불사 회향을 증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충광 스님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만하신 상호를 보며 기도와 정진을 이어가고 내세의 무량 복덕을 이어가라고 기원했습니다. 주지 일초 스님은 이제 문장사는 모든 이웃들이 편안하게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구현하는 수행도량이자 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